천천히 세상 앞에 서는 거야. 더 이상 넌 혼자가 아니야. 마침 저는 그 윈터 플레이의 이제 리더죠. 이주환 씨, 트럼펫 다시 이주환 씨하고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다. 당장 하겠습니다. 듣자마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요 최근에 막 리더하고 음악 만들어 듣고 녹음도 하고 했는데 너무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음악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저희도 녹음을 할 거지만 그 음악이 그 여름에 많은 관객들, 많은 관객들한테 뭐 꿈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이 많이 줄 것 같고 나는 42번가의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고단한 삶에 지쳐서 좌절하지 말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 용기를 한번 내보자는 그런 위로 주지 말고 Yeah. Alright, and that's about the end of the story, boys and girls. Now don't forget, you know what to do. Dream your dream.